서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다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는 성도들도 지금 원리스홀 또 비전홀 다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이거지는 말씀 가지고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온라인 새 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온라인이라는 표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렇게 합한 두 가지 상태를 말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20%만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초청받은 오늘 새가족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이 예배 참석하셨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피트니스 센터 센터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인생은 두 시기가 있다. 그러면서 살 쪘을 때와 살 빠졌을 때 자신이 이 피트니스에 오면 이 센터에 오면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주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지요. 운동을 해서 몸에 살을 빼면 좀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인생의 두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완전히 예수 믿고 난 후 믿기 전 천년기 차로 완전히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다이어트와 운동을 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성형 수술을 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초청받은 새가족들 중에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인들이나 일가 친척 통해서 마지 못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기 그렇게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특별히 선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얼마나 감동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오늘 청함 받은 모든 새가족들이 청함 정도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청입니다. 1절로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 오신 분이라 천국을 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표현할까 하시다가 그 중에 하나 표현한 것이 오늘 비유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비유가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그랬어요. 잔치집. 그것도 보통 잔치가 아니고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 잔치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에서 임금님의 집에서 혼인잔치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은 없을 것이다. 천국이 이와 같다. 뭐 사실 천국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힘들고 답답한 일 많이 겪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뭐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삶의 위기를 그렇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무겁고 때로는 온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절망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 세상 삶과 전혀 다른 눈물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대. 아멘. 예수 믿는 걸 예수를 잘 못 믿어서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안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여러분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에 있은 분들도 이걸 다 속아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늘 신명천국이에요. 뭐 더 부족한 게 없어요. 더 달랄 게 없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이 가양동 등촌 아파트 다 가져보세요. 수조를 가져보세요. 행복 있는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재벌들이 교도소 있고 재벌들이 가정이 다 깨지고 세계적인 재벌들 보세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보세요. 행복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에 초청했다니까 실감이 안 가지요. 예수 성경대로 믿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천국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모든 것을 뭐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종들을 시켜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준비 다 해놓고. 자, 일일이 다 방문해서 그때는 뭐 우리 요즘 편지가 있다든가 무슨 모바일 아니에요. 직접 다 종들을 직접 집집마다 다 보내서 참여 여부를 체크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뭐요? 뭐 결혼식 합니다. 청첩장 뭐 그냥 띄워보든지 뭐 핸드폰이나 모바일로 그렇게 하지 요즘은 뭐 카톡 청첩장이니까 여튼간에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 다른 거 없어요. 아, 날 초청했구나. 초청에 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임금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요. 자, 5절 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하려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한 사람은 나 밭에 일이 바빠서 못 가.
장사가 바빴어. 어떤 사람은 아예 임금에 초청하러 온 종을 잡아 죽여버려. 이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소리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임금이 초청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임금 하나님이 신랑 예수님을 축하하라고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임금의 종들이 누구냐? 구약에 싹 나오는 이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전도자들. 신부야, 하나님 신부를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1차적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 유대인들입니다. 1차 초청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비롯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 거부했습니다. 신랑 축하로 오라고, 결혼 축하로 오라고 거부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모욕하고 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내용과 함께 지금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번 새가족 초청을 위해서 우리가 모바일로 초청자 많이 보냈습니다. 많이 보냈는데 마치 천국 잔치 초청하는 이 초청장과 같은 것인데 이 초청장을 대수롭게 생각하죠. 아, 나 바빠서 못 가. 나 피곤해. 할 일 없어. 그런데 가냐? 일이 많아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초청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어요. 돼지 목에다가 그 비싼 진주 목걸이 달아준다고 돼지가 압니까? 그런 말이죠. 못 깨닫는다는 얘기죠.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에 해당되는 축복을 맛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서론. 이 서론이라 그래요. 이따 없어지는 겁니다. 다 물질도 형상도 건물도 모든 사람 다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야. 이게 이 서론인데 본론이 뭐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세계의 중요성을 이걸 전혀 몰라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 살아요? 7, 80년. 요즘 뭐 100세 시대라. 뭐 100세까지. 뭐 배가 50세까지. 그렇게 산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납니다. 끝나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게 있어요. 영원한 게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인간은요, 개나 돼지처럼 본능적으로 육체만 가진 그런 존재로 살다가 돼지가 죽으면 끝나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짐승은 다 말로 다 끝냈어요. 사람만 직접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영을 넣었어요. 영을 넣었어요. 생영을 넣었다. 사람에게만. 그리고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말은 전능자는 아니지만은 전능자와 비슷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만이 비행기 로켓, 핵폭탄, 이런 건물, 어느 짐승이 지어요? 어느 마이크를 만듭니까?
사람만 인간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이 비밀 모르면요, 절대 행복 없어요. 행복한 척 하지, 그거. 그거 뭐 일순간 잠깐 즐겁지. 좋지. 자, 좋은 데 가면 막 좋은 파도, 막 좋은 섬에 가서면 좋지. 일주일 좋지. 돌아올 때 피곤해. 하와이 좋아요. 하와이 가서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면 이혼하는 가정이 많대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 어때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창세기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이 요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늘과 땅 바다 다 가져라 너가.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서 하나 땅 만들었어. 자, 나는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워낙 능력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닮을 때 못할 게 없어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착각할까 싶어서 너와 나의 한계를 정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어. 이 과일을 먹으면 안 돼. 나는 창조주는 피조물이야. 요게 경계야, 경계. 알겠지? 요것만 안 먹어. 너 다 가져. 너와 나의 약속이야. 이 약속을 사단이 알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걸 먹게 만들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처음 나온 죄입니다. 이걸 원죄라, 원죄. 원죄. 이거는 인간 노릇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야 돼. 죄를 지면 하나님 떠나야 돼.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죄 가운데가 뭐예요? 사단 종로로 다면서. 사단 종로를 합니다.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정신적, 육신적, 생활적 모든 고통을 그렇게 당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후손들까지 끊임없이 온갖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노력하지요. 막 열심히 막 애를 쓰지요. 우상도 만들어가.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비슷한 우상 만들어가지고 막 복을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점쟁이 찾아가. 귀신들리 점쟁이 찾아가. 점쟁이 박 달라고. 여러분 점쟁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무속 전도팀들이 있어요. 팀들이 매일 나갑니다. 전도하러. 무속인들만. 무속인 출신들과 함께. 무속인들에게요. 당신 딸 무속인 되고 만들래 물으면 100% 다 노합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만큼 시달리는 그 사람 다 답 달라고. 그 답이 있습니까? 무속인들. 자, 종교생활 합니다. 나름 보면 나시는 멋있게. 석가모니 좋은 말 했죠. 석존 선생이. 사람이 좋은 말 했지만은 언제 해결이 안 돼.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착하게 살고 좋은 말 많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종교들 많습니다. 많은 종교들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요. 나름대로 다 성기죠. 답이 없습니다. 종교생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막 많이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물리학자의 철학자의 과학자의 신학자의 그분 이름을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허를 집어넣었다.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져도 아무리 쾌락, 명예, 물질 뭐 다 가져도 만족 없게 했대. 허하게 만들어놨어. 허해. 이거를 채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발악을 하고 있거든. 살아보려고 남아보려고 어떻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돼.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생각 작정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건 아버지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셨어요. 간단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냥 구원받아요. 공기가 지금 우리 이 방에 없으면 우리는 당장 5분 이내에 다 질식사 죽어요. 생명과 관계되는 건 공짜예요. 공기 마시면 돈 냅니까? 노력합니까? 애씁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마시면 돼요. 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땅 속에, 새는 공중에 날라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삶을 되느냐? 영접을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들 온라인으로 지금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 눈을 감고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물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겠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용서하신 거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나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셨습니다. 박수로 축하합시다. 예수를 믿는데 돈이 든다더라. 교회 다닐라 그러면 뭐 많은 시간을 뺏긴다더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가 필요한 것을 헌신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시간 또 물질 들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돼요. 저는 택시 기사들 전도할 때 교회 갈 시간 없어요. 교회 안 가도 됩니다. 교회 갈 잠잘 시간도 없는데 교회 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운전하면서 기독교 방 터세요. 걱도 마셔서 터세요. 그러면서 운전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 믿고 다 사는 사람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이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 딱 교회 안 가도 구원받은 사람 처음 듣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아시겠어요? 안 믿어요, 사실은. 다 알아요, 알기는. 실제로는 안 믿는다 말이에요. 마귀 심부름 사람 더 많다고. 하나님 심부름이면 마귀 심부름. 교회 해방식이고 교회 방해 하는 사람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난 얘기예요.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드리면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왔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그래서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자, 9절로 10절 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임금은 초청했음에도 거부한 자들 상관없이 유대인들이죠. 상관없이 다. 자, 이들을 위해 베푼 이 잔치 준비됐으니까 다른 누구나 길거리 나가 막 데려와 그냥.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 상관없어. 종들이 길거리 나가고 막 부딪힌데도 만난 사람 다 잔치 오라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란 거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서 심지어 교도소 가서 사형수들만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사형수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형받겠어요. 관계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없다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가족 7명 다 죽인 고재봉이가 쇠고랑 차고, 그는 큰 사형수이기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다녀. 차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게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예수 믿으라고 나 사형받고 가지만 예수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쇠고랑 차고 전도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 상관 없어. 다 열려 있어. 전부 전도 대상자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11절로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초청받은 이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이 그 사람을 당장 내쫓으라고 말씀. 무슨 말인가? 뭐 당시에는 이 중동 지방에는 한날의 궁중잔치, 왕이 하는 잔치지요. 궁중잔치가 벌려질 때는 꼭 거기 들어갈 때 예복을 입어야 돼. 심지어 이 페르시아 궁중 이런 데는요, 아예 보내요. 초청감 받은 사람, 전부 초청될 사람들이 입고 올 예복을 그렇게 선물로 주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 잔치 자리에 나간다. 이건 임금을 모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칫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예화의 말씀은 그때 그 상황이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영적으로 볼 때 예복이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오는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이제 나는 완전히 죄사함 받고 완전하게 나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여러분이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 나 영접했다. 예수 영접했다. 뭐 아무런 몸에 이상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느낌 오는 게 좀 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 그대로 영접하면 돼. 믿음이란 영적 세계는 무슨 이상한 걸 느꼈어가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정신적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제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장이 된 신분의 축복이라 그랬죠.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코로나에서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요, 여러분 화이자를 1차, 2차 다 받고도 다 1차, 2차 받으면 끝났잖아요. 그것도 40일 지났다는데 또 코로나 걸렸다니까. 이거는요, 변이가 오면 대책이 없는 병이에요. 아마 여러분 평생을 지고 가야 돼, 같이 가야 될 이 코로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자녀들만 하나님 자녀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 자녀 된 여러분에게는 네 가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가지고 붙잡고 있던 모든 지금까지 불신앙했던 이 불신 가정의 허감 권세가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가문의 저주가 물러가게 해야 좋소서. 우리 가문이 그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허감이 못 건드려요. 건드려들 하니까 좋으니까 건드리지. 우리 사기꾼들은 좋은 거 건드립니다. 서리꾼들은 눈 똑바로 뜨고 아닌데 못 건드리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늘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죽음 문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죽음 문제. 죽음 문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 해방이요. 죽음에서 해방. 오늘 죽음이 왔다. 찬송 부르며 천국 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랬어요. 뭐 울고 짜고 무슨 불안해하고 무슨 막 뭐 후회하고 없어요. 전혀 아주 정상적 대화하면서 먼저 간다 먼저 갈게 전국 갈게 뒤에 따라 온다 먼저 가세요 따라 얼마나 정상적 대화 잠시 여행 가는 것처럼 무슨 이별이 있습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은 지옥 갈 자격이 상실됐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요. 지옥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못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 완전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릅니다. 인상이 달라. 말이 달라. 삶이 달라. 해방 자유 누림. 아멘. 남을 막 미워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돈 인상 쓰고 그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어쩌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라 순간적으로 화낼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나는데 그걸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한다. 그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도 예수님 사람은 회개가 있잖아. 회개. 아멘. 해방 자유들 아 내가 속았구나. 아 설교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오늘부터 내가 사단에게 안 속아야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런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고 세상 살리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돼.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 옛 체질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었다. 간단하니까요. 태어나면 어째 돼요? 의의 옷을 입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부담 가지지 마세요. 뭘 말하면 시험 들지 마세요. 갓 태어난 아기는요 뭐 해야 돼요? 고기 먹으면 더 얹혀 죽어.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 젖만 빨아야 돼. 그렇죠? 젖만 먹어야 돼요. 젖을. 그래서 갓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럼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죽 먹다가 밥 먹다가 고기 먹다가 다 되지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듣고 예배하고 또 소화시키고 또 소화될 만큼.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결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젖을 예배입니다. 예배. 아시겠어요? 말씀입니다. 예, 젖을 막 부지런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요? 자라가라. 조금씩 자라가. 젖을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자라가. 조금씩 자라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예체적과 예습관 하나 둘 점점 벗어집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에 합당하도록 바뀌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인생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배도 예배. 예배 시간만 기다려.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심지어 여러분 시간 될 수 있으면 새벽기도 하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오기만 하면 영적 성장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즐기세요. 즐겨. 우린 종교 아닙니다. 우린 종교 아니 생명이야. 그래서 이런 변화와 성장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새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제자들이 이런 질문, 이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천국은 죽지 못하는 영생하는 곳이라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랬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좀 일리 있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잔치라도 매일 잔치하고 매일 먹어도 지루하지 않겠어요? 지루하지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루이스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들이 지금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와 같기 때문에 권태나 지루함을 발붙일 곳이 없다네. 그래서 아멘. 첫사랑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의 특징 아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지루하다, 실증난다,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걸어갔든지 몇 시간을 걸어도 하나도 안 피곤해. 전혀 못 느껴. 이게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그냥 막 흥분되고 너무너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지요. 첫사랑. 천국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지내면서 매 순간순간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주체할 수 없는 첫사랑의 이 잔치 현장이 천국이다.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아멘. 실감이 안 가세요, 여러분. 다 이해해요. 실감 안 가요, 지금. 전혀 안 가요. 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여러분, 이 축복이 보장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축복해도 돼요.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 축복이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요,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이 축복 누려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라 뭐요? 천국이라. 아멘. 왜 짜증납니까? 왜 기분 나쁩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속아서 그래요. 아, 내가 속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줬는데 본인은 만족이 없어. 그럼 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비슷해. 불평원만이 꽉 찼어. 그 보면 어떻게 느껴야 돼요? 아, 이분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아멘. 같이 속으면 안 돼요. 같이 속으면 등신같이. 같이 속으면 안 된다고. 같이 막 불평해야 된다. 같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박수를 치지 내 말 잘 듣는다고. 내 똘마이라고. 천국은요, 죽음 후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현장이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들할 나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새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이 지속되는 만큼 활력이 생길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시간 흐를수록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교회 나올수록,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3년, 4년, 5년 가장 뜨거워요. 그 이후부터는 시그가 그냥 그 첫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오래 다니면 이제 타성만 남아가지고 폼만 잡고 다녀. 실제로는 안, 즐거움도 감격도 체험도 없어. 그 속은 거예요.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매일 천국이에요. 더 달랄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 주특기가 속이는 거예요. 영육간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인데 택함 받은 자들, 새가족들 영원한 행복회로의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